빠졌으면 영상이 뭐가 올라왔나 지금 확인도 안 하고 있지. 그게 문제라는 거야. 다만 진짜 그 아이고. 자 크게 대눈 들어야 되니까. 자, what do you think we are building here? 너는 우리가 여기에 뭘 지을 것 같니? 짓는다고 생각하니 이거예요. 자, 이거 뭐 여기 문법은 좀 그렇지만, 자, 이거 뭐야? Do you think라, think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의, 주, 동으로 된 거야. 알지? 그러니까 너는 우리가 여기에 뭘 짓고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니아's father asked smiling. 자, 니아의 아빠가 물었어. 뭐 하면서? 웃으면. How's 니아 guess? guess가 뭐죠? 추측했다. 그래. 집이요? 라고 니아가 추측했어. What a barn? barn이 뭐야? 곡간이요. 헛간, 뭐 곡간, 헛간. 똑같아요. 저 헛간이요? 이렇게 물었어. 그치? 자, her father shook his head. 자, 아빠가 뭐 한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끄덕인 거야. 끄덕인 거면 이렇게 된 거잖아. 가로졌다. 그래서 아니라는 표시잖아, 그지? 네. 끄덕인 게 아니라 shake is 해드니까 머리를 가로졌다라고 해야죠. 흔들었다 해도 이제 어쨌든 응은 아니잖아요. 자, something better. 더 좋은 거야 라고 아빠가 말했어. 자, 뭐래요? 학교. 학교야, 학교. 그치? 자, Nia's eyes widen. 니아의 눈은 커졌다. 그래, wide가 넓은이라는 뜻이고 EN 붙어서 뭐 하는 거예요? 넓게 만들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눈이 커졌다 이거야. 왜 눈이 커졌어? 학교가 생겨서. 학교가 생겨 놀라서, 그치? 좋아서, 그죠? 네? 이렇게 된 거죠. 자, the nearest school was half a day's walk. 가장 가까운 학교는 반나절을 걸어야 해. 그래, 반나절. From their home, 그들의 집으로부터. 그 학교가 되게 멀었던 거야. 자, Nia knew this. Nia는 이걸 알고 있어. 자, 왜냐하면 Dad had wanted to go there. 왜냐하면 데뷔 거기를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 자, 우리 시대는 데뷔 예전에 학교를 가고 싶다고 말했었나 봐. 그죠? 데뷔 예 동생인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동생인가 그럴 거야. 그죠? 어쨌든 데뷔 거기에 가고 싶다고 말했었기 때문에 알았었어. 그지? 자, but it was too far. 그러나 그것은 너무 멀었다. 학교요? 라고 she echo. echo가 뭐야 원래? 울리다. 울리다. 그지? 그녀가 대물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울리는 거니까 왕왕왕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치? 다시 물은 거죠. Yes, he replied. 그가 대답했다. 자, with the wear here. 자, wear이 명사로 뜻이 뭐예요? 우물. 우물. 지금 우물 짓고 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시켜야 돼? 이게 우물과 함께? 그래, 여기 우물과 함께 지금 우물을 찾고 있으니까, 그제? 자, no one will have to go to the pond anymore. 자, not anymore이에요. not anymore 뭐라고 했지? 더 이상 뭐뭐 아니야. 더 이상?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부정이에요. 그럼 해석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 더 이상 누구도 연못을 가지 않는다. 갈 필요가 없다. 그래, 갈 필요가 없을 거야. 해부터의 부정은 뭐야? 보내부터, 그죠?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할 필요가 없다잖아, 그지? 자, 그럼 여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여기 우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물이 있으니까 어디 안 가도 된다. 연못 안 가도 된다. 네, 물풀 안 가도 된다 이거잖아. 자, so 그래서 all the children will be able to go to school. 모든 어린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다. 그래. 자, 지금 보세요. 얘네는 물이 부족할 거야. 그지? 물이 없어.
그럼 뭐라고 공부? 목숨 걸고 공부해야 돼요? 아니야. 그러니까 물을 뜯어 보낸 거야. 애들 어쩔 수 없이, 그지? 사는 게 우선이니까. 공부시키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죠? 근데 이제 물이 생겼으니까 뭐 한 거야? 이제 학교 다 아이들이 갈 수 있다 이거죠. 자, near stared at a father. 미안한 그냥 아빠도 찾아봤어. 네. stare at 응시하다 라는 뜻이죠. 자, her mouth opened. 그녀의 입이 열렸다. But no words came out.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아. 네. 자, when at last. At last가 뭐야? 적어도. 그 at least. 적어 있지. At last. 마침내. 마침내. 마침내 뭐예요? 마침내 그녀를 말할 수 있게 됐다. 그래, 말할 수 있게 됐을 네. 때. 지금 할 말을 잃었잖아, 너무 좋아서. 네. 근데 마침내 그녀가 말할 수 있을 때. 자, it was only in a whisper. 귓속말로 말했다. 자, whisper는 원래는 속삭임이죠, 속삭임. 그치? 단지 속삭임이었다, 이거야. 자, 뭐라고 했어요? All the children, papa. 모든 어린이가요. 어. The girls too. 여자애들도. 여자애들도요? 그거잖아, 그치? 왜 근데 whisper로 했을까?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진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씨. 아까 먼저 해석할 때 생각해봤는데. 이것도 너무 좋아서 아닐까요? 뭐? 이것도 너무 좋아서 말해. 너무 좋아서 씨 속상해 보여요? 변태야? 어? 아니 씨. 지금 아직 못 믿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아직 못 믿는 게 아니라 너무 큰 일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 자, 모든 아이들이 갈 수 있대. 심지어 누구도 여자애들. 그래. 여기 옛날 기억나지? 쌀바야기. 예. 여자는 저기 뭐야 나이가 차도 갈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여기는 존나 가부장적인 나라였으니까. 그래 안 그래? 속삭임으로 말한 건 아직도 반신반의하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글을 읽으면서 씹으러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지. 자, her father's smile grew broader. 그녀의 아빠의 웃음은 커졌다. 그래, 더 커졌다. 자, yes, near, girl too. 라고 그가 말했어. 자, now go and fetch water for us. 그리고 가서 물을 우리에게 길러와. 그래, fetch. 저번에 나왔던 단어죠? 기르다. 근데 또 물 길러가라고 시켰어. 그죠?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물을 기르러 가는 게 그 연못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물로 가는 거지, 우물. 그지? 자, and he returned to his work. 그리고 그는 다시 그의 일을 하러 왔다. 그래. 자, 거기 skies 단어 뭐예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좀 잘못 단어를 좀 적은 것 같아. 자르다. 낫으로 자르다 그거야. 그래서 the long grass 뭐를 grass가 뭐 grass 잡초. 잡초, 잔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잔디예요. 잔디, 풀 그냥 풀. 잡초는 weed라는 뜻 게 있긴 있어. 글래스 아니야 그래스야, 그죠? 네. 긴 풀을 자르면. 자르면서 아니면 자르는 일로 되돌아갔어요. 자, 니아 went back. 니아가 돌아왔고 pick up the plastic can. 플라스틱 통을 들었다. 자, she felt as if she were flying. 자, as if 뭐예요? 마치 뭐처럼. 네, 마치 뭐처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녀가 날고 있는 것처럼. 이씨. 마치 그녀가 날고 있는 것처럼. 그래.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라서 뭐 쓴 거죠? 자, 학교라고. 자, she would learn to read and write. 그녀는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고 읽을 수,
읽거나 쓸 수 있다. 아, 읽거나 쓰는 걸 배울 수 있다. 읽거나 쓰는 걸 배우니까 뭐야? 얘네는 지금 문맹이야, 문맹. 그지? 네. 자, 이번엔 2003년, 2007년. 자, 수단의 로체스터, 뉴욕. 자, 수단과 뉴욕 로체스터예요. 자, 이거 지금 건너뛰었지? 자, 저번에 어디까지 했어요? 쌀바가 어디 가는 거로 했었어? 그 다른 보호소가 아니고 미국. 미국 가는 거 뽑혔잖아. 네. 리스트에 올랐잖아, 이 시골. 그런데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야. 갔다가 여기 이제 밑에 읽으면 알겠지만 다시 수단에 왔어요. 미국에 있다가 이제. 자, Salva stood at the foot of one of the beds. 살바는 누군가의 침대 앞에 서 있었고. 누군가의 침대가 아니라 침대들 중에 하나. 하나의 발 밑에, 그러니까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이거죠. 발 침대 발 옆에. 침대 발이야. 침대 발. 그래서 네. In the crowded clinic. 사람이 많은 병원에. 그래. 붐비는 병원 안에서. Hello, he said. 저기요 라고 그 말했어. 자, 그랬더니 Hello, the patient replied politely. 환자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정중하게 대답했다. 네, 안녕하세요 라고. 자, I have come to visit you. 나는 너에게 왔다. 아니, 널 보러 왔다. 그래, 널 보러 왔다. 널 방문하러 왔다 이거잖아. 살바가 말했어. To visit me, 나를 만나러요. The man frowned. 그 남자는 얼굴에 찌푸렸다. 찌푸렸다, 찡그렸다. 그지? 의아하니까 찡그린 거죠. 짜증난 게 아니라. 자, but who are you? 그런데 누구세요? You are Marin Dut Arik. 당신은 Marin Dut Arik이죠? Aren't you? 이거 뭐야 이런 거? 다시 묻는. 그래, 부가운문이죠? 그렇죠, 이거지. Yes, that's my name. 네, 그게 내 이름이에요, 이거죠. 그지? Salva smiled. 살바는 인사. He's inside, trembling. 그의 내면은 떨고 있었다. 그래, 떨리면서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자, even though 또 뭐야? 저거.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비록 뭐일지라도 그의 아빠가 지금 더 늙어 보일지라도 그래, 더 늙어 보일지라도 자, Salva had recognized him right away. 살바는 바로 그를 알아봤다. 아, 알아봤다. 자, 근데 알아본 거 어디에, 언제예요? 헤드 PP야. 그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자, 지금 봐봐. 얘가 미국에 갔어. 미국에 갔다가 지금 수단으로 다시 온 거예요. 그지? 근데 아빠가 어디 있는 거야? 병원에. 그래서 아빠 보러 간 거야. 근데 아빠 처음에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알아봤지, 씨부럴. 알아봤대잖아. 더 늙었지만. 예. 알겠어? 알아봤어. 예. 알겠어? 그런데 뭐라고 한 거야? 저기 맞으세요? 아, 아빠 이름 뭐야? 시브라고 뭐죠? 에릭 듀투 아, 마윈 듀투 아릭 맞으세요? 라고 물어본 거잖아. 알겠어? 모르겠어? 내용일지 잘 보라고 알겠지? 자, but 그러나 it was as if his eyes needed help. 그의 눈은 도움이 필요했다. 맞지? 마치 그의 눈처럼 도움이 필요했다. 시부를 아까 에지프 뜻이 뭐라고? 마치 뭐처럼. 그래, 마치 뭐처럼 뭐야? 뒤에 주어 동사 있는데.
아니 그래 봐 다 아는데 말이 안 만들어져. 말이 안 만들어지니까 지금 밑줄이 쳐져 있는 거지. 왜? 왜? 어려운 문장이라고 학교 선생님이 해준 거잖아. 뭘 말이 안 만들어져. 그리고 직역을 하라고 괜히 의역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만들어진다고 했는지. 직역해놓고 이 새끼가 뭔 말인지 생각해봐야지. 모르는 단어 있어요? 아니요. 그래. 왜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직역을. 마치 눈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나 했어? 네. 그럼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진작에 알아봤어. 그런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의 눈은 마치 그의 귀처럼. 아니 귀로 도움을 받아야 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아, 알겠어? 뭔 말이야? 눈으로만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눈으로는 알아봤어. 근데 뭐? 귀로. 귀로도 한번 들어야 되겠다. 확실한지 그거잖아. 알겠어? 모르겠어. 예. 자, he knew to hear his father's words. 그의 귀는 그의 아빠의 단어를 아빠의 말을 들었어요. 들을 필요가, 필요가 있었다. To believe he was real. 그가 진짜라는 걸 믿기 위해.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살바. 여기 그는 그 아빠. 아빠 있어? 자, I'm your son. 저 아들이에요. I'm Salva. Salva요, Salva. 자, the man looked at Salva. 그 남자가 Salva를 쳐다봤고, shook his head. 그 끄덕거렸어. 아, 내 아들이구나 했어요? 아니. 아니지? 네.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죠? No, 아니야, 아니야. 자, 그가 말했어요. It's not possible. 불가능하다. 우리 그가 누구야? Yes! 아니에요. 이제 네. She, Salva, Step. 자, 영어에서는 이건 뭐 흐름상 대충 알겠지만 자, Do you like 어쩌고저쩌고 Don't you like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죠. 자, 이거는 그냥 우리 긍정문, 부정문입니다. 너 그거 좋아해? 이거야. 너 그거 좋아하지 않니? 이거야. 그지? 자, 좋아하면 얘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해요? Yes라고. Yes라고 대답하는 거야. 좋아해. 좋아. 그지? 싫으면? No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지? 오케이? 자, 너 그거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얘. 얘는 좋아한다고 대답하려면 뭐로 대답해야 돼? No. 다 아니야, 씨발. 알겠어? 자, 이거 듣기 평가할 때도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실생활, 그러니까 실제 영어를 할 때도 헷갈려요. 근데 신경 쓰지 마.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야, 그냥 내용. Yes 면 like 한다는 거야. 뭐면 싫어한다는 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두 번, don't 번. 자, 그러니까 여기도 봐봐. 불가능해! 라고 했지만 이게 중요하겠네. 이거라고, 이거 가능하다니까. 뭐, 이게 부정이지? 긍정이지? 상관없이. 근데 yes라고 대답한 거는 뭐라는 거야?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아니에. 우리말로 근데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기도 해요. 예전에 이럴 때는 너 그거 좋아하지 않니? yes를 아니요 라고 하기로 합니다. 대답해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 아니요, 좋아해요, 네, 싫어해요 이렇게. 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yes면 어쨌든 좋다는 거고 no면 싫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yes라는 건 뭐예요? 가능해요, 저예요 이거지. 알지? 맞아요, 저예요 이 말이라고. 알죠? 예. 자, it's me father. 저예요 아빠. 자, he moved to the side of the bed. 그
침대 옆으로 움직인 거야. 누가? 희가 누구야? 아빠가. 이씨. 쌀바 이 새끼야, 쌀바가. 아빠 침대 저 아빠는 지금 침대 누워 있잖아. 알겠어 모르겠어. 예. 알겠어? 아 침대 아빠한테 간 거 아니야. 침대 옆으로. 자, knowing you to reach out and touch the arms of this tall stranger. 말렌 두트는 자, reach out은 여기서 이제 손을 뻗다 뭐 이런 뜻이에요. 손을 뻗 아니 그 팔을 뻗고 키 큰 모르는 사람한테 닿았다. 내 팔을 팔 팔을 터치했다. 닿았다. 알았어? 예. Beside him. 그래요. Beside 뭐예요? 양옆. 옆 옆. 옆. 그의 옆에. 그럼 여기 그 누구야? 그 이상한 사람. 아빠 아빠 이 새끼. 이상한 사람이 누군데 여기서? 살바야. 살바잖아. 쌀바 옆에 쌀바가 있는 거야? 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알겠어? 근데 쌀바의 옆부 아 안 되는군요. 자기 옆에 지금 옆으로 갔잖아. 네. 알겠어 모르겠어. 정신 차리고 이씨. 알겠어? 예. 쌀바 he whispered 그가 속삭였어. 자 can we really buy you? 진짜 너. 진짜 너니? 이제 됐어? 네. 자, 살바 waited. 살바는 기다렸어. 자, mind you stared for a long time. 마인드트는 오랫동안 지켜봤다. Then he cried out. 그리고 그는 울었다. 아, 살바. my son, 이거죠, 그지? 네. 몇 페이지냐? 몇 페이지까지 있나? 8페이지요. 몇 페이지? 자, his body shaking with shaking. 그 몸을 흔들었다. 네? 몸을? 몸이. 그래, 몸이. 알겠어? 네. His body shaking with a sob of joy. Sob 뭐야? Sob. 저거 이씨. 흐느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의 몸이 즐거움의 흐느낌으로 흔들리면서. 분사구문 아니야, 분사구문. He reached up to her, 살바, tightly. 그는 살바를 세게 안으려고 일어섰다. 일어섰다죠, 일어섰다. 누워있다가, 그지? 약간 팔만 뻗었다가 아들이라고 하니까, 알겠어? 자, it had been almost 19 years. 그것은 거의 19년 만에. 그래. 자, 저 원래 is은 해석 안 하는 거죠? 비인칭조. 자, 뭐 이후로 they had last seen each other. 마지막 서로 마지막으로 본 이후. 그래, each other 서로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19년이 거의 19년이 흘렀다는 거야. 이제 자, mind you sprinkled water on his son's head. 마인 듀트는 그의 아들의 머리에 물을 흩뿌렸다. 그래. 스프링클 알죠? 흩뿌렸다. 자, the Dinka way. 딩카의 방법으로. 방법. 어떤 방법이에요? 동격의 어부라고 하죠? 자, blessing someone. 누군가를 축복하는 방법. 어떤 사람이야? Who was lost and is found again.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누군가. 네, 길을 잃었다 다시 되돌아온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됐죠?
자, everyone's sure you're dead. 모두는 너를 죽었다고 생각해. 그래, 모두가 너를 죽었다고 확신했었다. 자, 아빠가 말했어. 자, 마음은 want to kill a cow. 마음은 소를 죽이려 했다. For you. 너를 위해. 너를 위해서. 아니, 소를 죽여? 왜 죽이죠? 밑에 나오지. That was 있었다. 에? That was. 그것은 How Salva's people mourned the death of loved one. 살바의 사람들이 사랑했던 누군가를 애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How 하는 방법이다. 그래, 알겠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살바의 부족민들이 애도하는 방법이었다. 그것이 뭔데? 그 위에 소를 죽이는 거. 알겠어? 예. 잘 봐야 될 것 같아. I would not let them. 나는 그들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 그들이 하게 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지? 왜? 왜? 살아있다고 생각해. 그래, 아빠는 어쨌든 죽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자, 그래, 아빠가 말했어. I never gave up hope. 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You are still alive somewhere. 뭐가 어딘가에서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는 것. And my mother, 엄마는요, Salva asked. 살바는 물었다. 자, barely daring to hope. 알겠어? 자, barely는 간신히 뭐뭐하다. 알겠어? 간신히 뭐뭐한다는 건 뭐예요? 거의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야. 그지? 근데 뉘앙스를 잘 잡아야 돼. 여기서는 이제 간신히 뭐야? 간신히 희망하면서야. 그지? 살며시 희망을 품고. 지금 아빠도 마탱이 갔잖아. 병원에 있잖아. 그지? 네. 뭐 엄마도 그리고 죽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겨우 희망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저런 단어는 들어갈 수 있다. 밑줄 친 거는 뭐라고? 네. 그 영영풀이 준 거야. 알겠어? 영영풀이를 쓰는 게 나오지 않겠지만 요 뜻을 알아야 영영풀이 비교하고 문제 풀죠, 그지? 자, 그 다음 His father smiled. 그의 아빠가 웃었다. She's back in the village. 그녀는 마을로 돌아갔다. 그래, 그녀는 마을에 있어. 마을로 되돌아갔어. 자, Salva wanted to laugh and cry. 살바는 웃고 울고 싶었어. At the same time, 동시에. 어? 울고 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못한다. 자, I must see her. 엄마를 봐야겠어요. 이거죠. 이제 살아있다니까. 자, but his father shook his head. 하지만 그의 아빠는 고개를 가로저. There is still war. 거긴 아직도 전쟁이. 그래. Near Lun Ari. 룬 아리 주변에. 네, 룬 아리 주변에. If you went there, 만약 너 가고 싶다면. 간다면 가고 싶은 게 아니라 went. 간다고. Both sides would try to force you fight with them. 양쪽 다 너가 그들을 위해서 싸우게 하려고 압박 줄 것이다. 강요할 거야. Force 오형식. 자, 지금 그냥 어쨌든 전쟁이 있으니까 A팀, B팀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뭐라는 거야? 가면 A팀도 B팀도 어? 살바 왔어? 어떻게 하는 거야? 빨리 우리 팀 와서 싸우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전쟁이 지금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you must not go. 너는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글쎄요. 오케이. 잠깐만 꺼.